작은 유튜브에서 조그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신발들, 재미있는 신발들에 대한 이야기나 리뷰, 그리고 발매 정보, 그리고 사이즈 정보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친근하게 신발을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는 한남동에 있는 에글리시라는 매장에서 담당자,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에글리시라고 하는 매장에 있기 때문에 에글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다양한 신발들이나 뭐 의류들, 그리고 직접 오셔갖고 신어보시고 착용을 해보시고 느끼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제 지하부터 해갖고 층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탑3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코아드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신발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족을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가족을 되게 생각하고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이렇게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이랑 조금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신발들을 가장 메인으로 뽑아왔습니다. 저의 탑3 중에 3위는 에어조던 11 콘코드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그런 신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던 11 이 콘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제가 3위로 뽑은 이유는 정말 이 신발에 제가 좀 애증? 애증 아닌 애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2018년도에 발매가 된다고 떴을 때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이었고, 그때 당시에 홍대 조던에서 캠핑 아닌 캠핑을 했어요. 홍대 조던에서 이제 스크래치를 긁어갖고 당첨 여부를 이제 뽑아갖고 이제 구매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줄을 서 있는데 그 홍대 그 빌딩 숲에서 한 3-4시간 서 있었거든요. 근데 홍대 조던에서 줄을 세우는 방식이 막 너무 꼬아놓은 거예요. 너무 꼬아놓다 보니까 이게 1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고 2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점점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만 가고 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 4시간 정도 기다려갖고 뜨거운데 꽝!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집에 왔는, 그것 때문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했던 그런 애증이 있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만들어준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8년도에 조던 11 콘코드가 나올 때 제 기억으로는 와디님이 나이키에서 조던 11을 선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구독자, 뭐 지금도 구독자지만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 아저씨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발 리뷰만 찍는 게 나이키에 선물을 주네? 이거였고,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나도 내가 나이키에 돈 이렇게 많이 쓰고 신발을 많이 사고 있는데 나도 나이키에서 뭐 좀 받아봐야겠다, 저 아저씨도 하는데 나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와디님의 콘코드 11 영상을 보고 나서 저도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애증이 있는 뭐 그런 신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저씨와 함께 일하고 계신 거군요. 지금은 이제 그 털보 아저씨, K털보 아저씨 좀 K 스니커 털보 아저씨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제가 두 번째로 뽑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된장포스. 이 신발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는 진짜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편하고 쉽게 신발 뭐 신어야 되지, 뭐가 어울리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도 되는 컬러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신발로 뽑아봤습니다. 이 된장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코디하기 쉽고 편한 신발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발은 제 와이프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 신발이라는 거를 사준, 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뽑아봤고요. 한국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나이키 일본 공홈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신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일본에서 치과 이제 간호사를 하는데, 일본 공홈에 이게 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한 4시인가? 핸드폰 안 볼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놨어요. 이거 일본에 떴다라고 하는데 혹시 사줄 수 있어? 라고 하고 보냈는데, 역시나 이제 와이프가 보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그래도 아씨 못 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냥 한국에서 애기 거 이제 된장포스를 사고 그냥 이걸로 만족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6시쯤 이제 업무가 끝날 때쯤에 와이프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샀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샀다고 지금 거의 내가 보낸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샀다고 그러니까 어 샀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 결제 내역이랑 그 주문 내역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와이프가 저한테 자기 돈으로 네, 자기 돈으로 저한테 선물로 신발을 사준 신발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굉장히 뜻깊고 사실 기대 안 했었는데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던 신발이기 때문에 저의 탑3 중에 두 번째 신발로 꼽은 신발은 바로 된장포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마이 탑3 제품 중에 대망의 1위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 조던 3 이 위저드 제품을 뽑아봤습니다. 위저드라고 부르고 트루블루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저드와 트루블루는 좀 다르다 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루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 오지의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맨 처음에 이 신발을 봤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게 저한테는 이게 오지였어요. 오지고 위자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들이나 이렇게 막 신발 좋아하시는 아저씨들이 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 위저드 제품이 더 저한테는 익숙하고 친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그때 당시에 제가 중2학년인가? 중2, 중3 정도 됐을 때 처음 와 저 신발 이쁘다, 멋있다,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주고 제가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진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형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거든요. 보드 타는 형들이 이 신발 비싸니까 이렇게 벤츠에다가 벗어두고 자기들은 이제 보드와 싼 거 막 2만원 3만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신고 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그 벤츠 위에 올라와 있던 파란 색깔이 들어가 있고 코끼리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 위저드 컬러와 이제 모카 컬러 두 가지가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와 신발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갖고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갖고 막 조던 뭐 에어포스 이런 거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모양이 꼴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뒤에가 너덜너덜했을 때까지 신고 이 미드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다 칠한 거예요. 다시 칠해가지고 몇 번을 더 칠해갖고 신고 까지면 또 덧칠해서 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제품이 이제 또 수명을 다해간다 라고 싶으면은 이제 이 버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렇게 파란 통을 갖고 있는 상태 좋은 녀석을 구해가지고 평생 신기 위해요. 이게 또 죽을라 그러면 얘를 또 살려갖고 신고 또 다른 것 구해갖고 또 신고 계속 신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망 촬영 중 사망 어? 오 진짜네? 촬영 중 사망 다 해간다 계속 신고 싶어 계속 신고 싶어 어떻게 이제 두 개 다 들은 비펠라 형 공중 불의의 사고로 네 이렇게 두 개가 사망했습니다. 아 너무 많이 흔들었나 봐요. 너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오늘 호화드 채널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제 이야기가 담겨있는 신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킹님도 그렇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곱창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곱창을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고 다양하고 멋진 영상들 올라오고 있는 호화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 제가 지금 막 계속 머릿속 곱창밖에 없어갖고 말이 계속 꼬이거든요. 네. 뭐 제 채널은 굳이 막 그렇게 영상이 자주 안 올라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고 호화드 채널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이랑 멋진 이야기들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웃음> 아, 마지막에 진짜 아버를 딱 구경하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목표까지 다 오면은 막 아, 그렇죠. 예, 지금 이지경이 꼭 지금 이지경이 될 때까지 자제할게요. 지금 이지경이 될 때 이지경 이 꼴 좋은 거. 어. 네. 와, 이렇게 레트로가 된다라? 아, 된다라. 자제할게요. 곱창! 아, 얼른 곱창 들어가시죠. 얼른 곱창 먹으러 가자. 곱창